What? 저 드림캐쳐 카카 그러니까 일맛 빨간맛 우와 네, 쉽게 죽는 아이돌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우와 어째서 얘기가 그렇게 되죠? 그래도 사막에서 죽기 vs 일막에서 죽기면 야쿠 아니야? 사막에서 죽는 거 진짜 너무 꼬움. 괜히 디펙트가 빡치는 게 아니야. 아이씨. 수수. 사막에서 디펙터로 죽기 vs 와차로 죽기 안 죽기 없음 수비 다 빠졌네 1막에서도 잘 죽고 2막에서도 잘 죽고 3막에서도 잘 죽고 4막에서도 잘 죽는 우리 파란 고철 덩어리 그래도 사랑하시죠 파란 고철 덩어리 아니 거기서 그래도 사랑하시죠는 왜 나오는 거야 나쁜 말만 해놓고 쓰레기 게임 이갈이다. 이갈기입니다. 기도다. 와, 와, 저 공격 카드도 있어야 할 텐데. 이런데 많이 해봤는데 너무 이런데 갈 때마다 너무 많이 터졌는데
라가불린 애매하네. 말살? 이러면 드로가 진짜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덱은 와처 덱이 아니야. 행궁. 방금 말한 덱이 애매하다는 말은 딱댐 딱보가 덱에 애매하게 코스트가 남고 딜은 애매하게 넘쳐흐른다는 뜻 맞죠? 그런가? 아, 말살검 나와야 되는데. 어접. 회피도약. 회피도 약이다. 왜 형질각인가? 아, 근데 쥐 나왔는데. 나작집. 무에도 별로지 않나? 드로 죽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무에 정도면 먹을 만한가? 근데 모르겠다. 스네코 싫어. 시로도 들고는 갔어야 했는데. 포션 투정을 하는 나. 부복 괜히 샀나? 부복은 사기가 아까운 게. 일반 카드라서 잘 나오니까. 돈 내고 사기가 아까워.
적이 사라졌다고 알림. 이 말살건 맨 밑에 있네. 비갈김 잘 나오는 거 호감인데? 맹공장도 강화할 만하지 않나? 방어도 3배 차이 날 텐데. 3배라는 게 그니까 양림할 거니까. 엘리트 하자. 근데 포션이 너무 구려서 그게 좀 걱정이네. 이거 마땅한 공격 카드가 없어서 말살거만 할 수밖에 없겠다. 안녕하세요. 오. 오염 썼으면 잡았겠네. 아니, 흑우 부적. 스네코는 좀 에바네. 이제 드로를 챙겨야 할 텐데. 취약 정도는 괜찮은데 속박 안 걸린 게 다행이다. 속박 걸렸으면 게임 터졌지. 후속이 강화 안된 거라 좀 집기 그러네. 강화해주면 씀.
잠을 잘 자면 체력이 오를만도 하지. 누구는 앞으로 돌고 뒤로 돌고 생쇼의 약 카드 뽑는데 얘는 손 한번 휘저으면 10장들 오네. 큐큐큐큐. 보니무아. 미쳐버린 뺨식물. 아, 이 탄거 주지 마. 학습이 진짜 좋긴 한데 저거까지 들어가면은 방어도 챙기기 힘들지 않을까? 방어도를 어떻게든 더 챙기는 게 맞을 듯? 너무 좋고. 나 강림. 뭐야 왜 이렇게 갈겼어. 아니 뭐야 이거. 아이씨. 아이 엄선된 쓰레기들인데. 정신수양 언제 줄래? 강섬 능숙 찾아볼까? 전천 강섬 능숙 순수 비밀 기술도 괜찮지. 목마? 천천이다.
갑질을 할 뿔은 없다. Is he new? 디스가이 에서 눕 눕눕 눕눕 숟가락도 괜찮긴 하겠다. 휘갈김을 몇 번을 쓰는 거야? 엄벌 때문에 꼴 받을 것 같은데. 아예 성급함도 괜찮으려나? 맹공을 두 개나 집어넣어서 성급함 쉽지 않겠는데. 담배가 제일 낫겠네. 아 이런. 귀여운 석재 달력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딜이 왜 그래요? 육강령이 많이 화났네. 이거는 얼룬인데 내가 똑바로 안 했다. 낙동 정신 수양도 좋은데 손절도 너무 좋지. 둘 다 그냥 갑인데 그래도 오. 수양 안 집었으면 휘갈김 나왔는데. 아 왜? 형질 안 먹은 거 아쉽다. 왜? 형질. 왜 형질 낡은 동전 과학. 같은 행동을 하면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 과학적인 게임 슬더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되살아난다. 아, 유물 적당한 거 떴으면은 100 훨씬 세지는 건데.
우복 잃고 됐어. 와, 왜 이렇게 히히 카드 잘 나옴? 휘갈김 3개, 회피도약 2개, 마술칼 날까지. 이 게임 그냥 경험상. 안치드에 똑같은 카드 많이 나오는데. 휘갈김 왜 다 뭉쳐서 나와. 온박. 뱀꽃. 뱀꽃 아쉽네. 말살검 맨 밑에 있다. 저가 카드를 내고 차례를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 차례는 누구의 차례인가요? 답은 워처입니다. 666골드.
아씨. 내 턴인데 때리네. 나쁜 놈. 야, 과거를 좀 임마. 아침세이 사색. 아, 귀찜. 말살. 근데 이대기면은 말살검 자리에 광휘 넣는 게 훨씬 세겠다. 인생이란 원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편직할 겁나세. 너를 말살하겠다. 장법. 장법 넣는 게 당연히 체력 아끼긴 할 텐데 그냥 최대 체력 올려서 그걸로 버티자.
그렇게 좋은 덱은 아니구만. 사색을 하면은 맞을 수밖에 없네. 데카부터 잡아야겠다. 백화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도누는 민트 도넛 맛이겠지. 야, 너 누가가? 파워도 별로 없는데 뭐하러 왔냐 니들은. 마요 하나만 있었어도 방어력 걱정을 안 했을 텐데. 마요 차이. 데카 모양 팔면체인가요? 아니면 피라미드 세워놓은 건가요? 데카 모양. 데카가 신변체랬던가? 팔면체랬네. 누가 전에 데카 3D 모델 만든 거 있었는데. 아, 이거 그냥 마술칼 날할걸. 2패 있는데.
아이고 아파라. 아. 개 아까워. 만 손실. 에너지 유물만 괜찮게 떴어도. 만겜. 아마로 살짝 조절하기 힘들 것 같다. 혼돈 좋아 보이는데. 이걸 또 못 막네. 뭐 일댄 맞는 거야 뭐. 제재하게 볼 필요 없다. 버릴 거면 파워 포션 버릴 것 같은데.
피갈김 3장 다 빠졌네. 갓겜이 또 말쓰는 검 수수수 드로우 너무 개판이야. 꼬리라 나사도 안 아픈데 포션을 써야 되나?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슬더스는 첨탑살의 하기, 아크는 철갑 사이를 보여, 디펙터는 결함, 위쳐는 감시, 네메시스는 창화, 도누와 데카는 원안체와 십면체, 심장은 허접색으로 순화해주세요. 슬더스도 한글이잖아. 심장은 허접색. 돈돈 배부르네요. 완덤은 못했네. 야호. 보상 다섯 개.
최대 체력 44주는 노래하는 그릇. 망고가 14인데. 몇 망고야 이게. 타임 스펜트 뷰잉 드로우 오더. 뽑을 카드 너미 눌러야 나오나 보네. 모드 써서 0초 찍혔다. 덱 트래커로 볼 거라고. 룬 12면체는 어째서 눈물이 로스나해 주세요. 아니 영주에 이것도 영... 어째서 눈물이 나는 걸까? 점액. 으깬다. 점액. 편집할 딜 게열심이었네. 석세 달력보다 한 10배 좋네. 디펙터 신. 신. 꼬리 50대 막음. 체력이 35 남았으니까 우리 덕분이네.